잡아먹을 듯한 표범의 날카로운 눈빛, 제2사만의 강인한 얼굴로 다져진 XE, 오늘 오토 매거진을 통해 소개해드릴 그 차량입니다. 아, 이 차는 지금 지난해 10월이었죠. 네, 파리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었고요.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에 선정이 되며 디자인 완성도도 인정을 받기도 했었죠. 뭐 전체적으로 단단한 근육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제기어가 노려보는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죠. 뭐 옆 라인, 실루엣 라인은 뭐 쿠페 형태의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이 차의 기술력이라면 최신 알루미늄 기술을 꼽을 수가 있는데, 뭐 이를 통해서 그 경량화와 강성을 모두 확보했다고 합니다. 여기 또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주행 성능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만들어내게 된 거죠. 네, 실내 인테리어는 J4만의 고급감에 안락한 편안함을 연출합니다. 네, 시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기어 다이얼이 바닥에서부터 쫙 살짝 쫙 부드럽게 올라오죠. 특히 또 시트 같은 경우는 아주 버킷형 시트가 허리를 아주 단단하게 잘 잡아주고 있어요. 시트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시트가 마음에 들고, 이 차는 또 새로운 그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빠른 반응 속도, 이게 또 조작이 간편한 8인치 고해상도 터치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. 제2사와 L사 최초로 자체 제작한 2리터급 그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얹은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차의 그 드라이빙 모드도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, 스포츠 모드가 자동차 경주에서 깃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이제 다이나믹 모드라고 표현하죠. 노멀, 에코, 그 다음에 윈트 모드가 있습니다. 눈길을 달리기에 적당한 모드, 이렇게 네 가지 모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디젤 같은 엔진음을 발휘하면서 이 묵직한 토크로 밀어주고 있어요. 네, 8단계로 나눠놓은 변속기와 맞물리면서 차분하고 안정된 주행감으로 쭉쭉 연결해줍니다. 이런 고속 주행에서 고르지 않은 좀 높낮이가 있는 도로에서도 하체가 잠깐 뭐 뜨는 듯 하면서도 바로 하체를 딱 잡아주는 듯한 승차감으로 차를 잡아주고 있어요. 뭐 그만큼 승차감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얘기겠죠. 하체가 뒤가 틀릴 정도로 뭐 코너링을 진입을 하고 있지만, 이 차체가 언더스티어가 분명히 날 상황인데도 이 순식간에 하체를 잡아내고 있습니다. 뭐 보다 정밀하게 노면을 스캔을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. 뭐 때문에 안정되고 단단한 승차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. 네, XE의 장점으로 오른다 그러면 이안 칼럼의 디자인, 감성적인 이 차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. 하체, 단단해진 하체, 그리고 타이트한 핸들링을 이 차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죠. 단점을 꼽는다 그러면 좀 더 디젤 차량이지만 디젤 같지 않은 그런 진동을 좀 잡아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XE를 통해 J4의 문턱을 낮춘 만큼 D세그먼트 시장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건데, 급 수입 세단에도 도전장을 내민 XE의 행보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존재감이 아주 뚜렷한 XE 20D R 스포츠였습니다.
We'll be right back.